이거 아스마리입니다. 아스마리. 이양로 선생님, 이양로 선생님 좀 못 들어봤는데요. 조선 말기 성리학자 이양로 살던 집으로 이양로 아버지가 지었다. 이양로 생가가 있는 백계마을은 벽시씨가 모여 살던 동성촌이다. 하인들이 거쳐하는 행랑채 등이 있다. 기역자와 안채. 이양로 선생님은 저 유인석 선생님의 스승입니다. 성리학자고요. 무궁화가 있는데 이건. 유인석 선생님 쓰시는 거네. 아, 최익규 선생님도 여기 주시네. 김평목이 쓴 편지. 충이 군사. 충이 군사. 추억들이 많이 나오네. 이준열사 역시 과거 괴원 이준열사 아니겠지. 아, 저런 옷들이구나 이게. 아, 벽진이시구나. 뭐지? 여기는 보고는 거라서 독립국가가 두 분을 만드신 이양로 선생님의 생각입니다. 유적지는 항상 애완동물을 못 들어갑니다. 신을 신고 그래도 명문가였네. 이렇게 집이 넓었으면은. 여기가 이제 강연장입니다.